스타크래프트 자존심 소니 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스파 12차 사랭킹전 승전 두 번째 조일장 오늘 너무 퍼펙트하게 가는데요. 이거 이기면 조일장 8강 진출합니다. 라마차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만차 5시 프로토스입니다. 조일자 김윤중 선수의 진영이에요. 김윤중이 파이썬에서 그리고 매치 포인트에서 멋진 전략으로 사신테란을 잡았다면은 예, 방금 파이썬에서의 경기에서 조일장의 이 멋진 전략은 예, 정말 좀 시급했을 겁니다. 자, 타비제이님께서 영상에 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개수 많이 올라갔는데요. 와, 12,000개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뭐 20,000개까지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힘을 예, 볼 수가 있었던 네, 정말 많은 추천량 감사하고요. 스티커 별풍 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번 12차 사야 BJ 랭킹전의 후원은 신발팜이 함께하고 있고요. 신발팜은 BJ 소닉이 운영하는 정품 멀티샵입니다. 정말 많은 신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신발 구매하실 때 신발팜 이용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트로님 식구님께서 명상계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그 이번 경기에서 조일장이 또 선수포 올라가는데요. 조일장 라만차에서의 선수포니 우선은 뭐 상대방이 혹여라도 포지 안 짓고 더블랙부터 가면은 악박을 받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김윤중 선포지 간 다음에 안전하게 할 것 같습니다. 간윤희님 습관 감사드리고 아니군요. 예, 왜요? 아, 지금 이거는 문 닫고 봐요. 아, 이거 타비제 습관이 안 들고 이거는 지금 조일장에서 봤어요. 봤고요. 아, 김윤중 말리는데요 이러면 예, 저글링들 드론들까지 가요. 이거는 지금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 드론들이 출발해요. 예, 출발해요 지금. 아, 드론들. 예, 이거는 지금 포지 지금 스캔은 올라가지만 자, 아직까지 모르 게이트 올라가기 전까지 드론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경기 끝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게이트 못 찍게 방해하면서 캐논까지 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게이트 아직까지 안 올라. 아,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요. 아, 이게 근데 아, 미네랄 찍고 아, 여기 들어올 수 있죠. 아, 이러면은 저글링들 내려왔어요. 경기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조일장 또는 저글링을 사용해서 끝내려라기보다는 예, 이걸 노렸다기보다는 야, 이런 상황이 아, 캐논 깨지고요. 드론과 저글링의 조합으로 자, 안마다 좀 압박 주고 있습니다. 김윤주 아, 지금 드론 막을 때까지 막을 보고 있죠 지금. 자, 아, 오늘 뭐 경기 예, 아, 완전히 오늘 조일장에서 경기 합쳐가지고 8강 가는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되네. 예, 오늘 뭐 조일장의 진짜 경기의 그 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물론 그래도 김민중이 프로로 다 나와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막긴 막았습니다. 와, 오, 막긴 막았어요. 그래도 예, 겨우 막았습니다. 프로브가 아, 다섯 기 정도 살아있고요. 김윤중 저글링으로 또 게이트까지 깨고 있는데요. 저글링들 이러면서 또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앞마당 멀치 올라가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아, 김윤중 그래도 예, 뭐 캐논이 지금 한 개밖에 없긴 합니다만 아, 저걸 여섯 개면 이 정도 캐논도 깨기 때문에 프로부터 저것도 1도 못 캐고 또 나와야 돼요. 아, 참 악박이죠. 타비제스강이 암스리고요. 정말 악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걸 8끼면은 자, 자, 한 번 더 들어가는데요. 아, 이거 예, 한 번 더 들어가요. 캐노 깨지죠. 아,
정말 최선을 맞고 있는데 졸장의 저걸링 컨트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뭐 이거는 아 경기가 지금 취지. 졸장, 와 8강 진출 가장 빨리한 기록을 남기면서 예, B조에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갑니다. 전화하겠습니다, 졸장 선수에게. 일장님. 아, 네. 예, 와, 8강 진출 가장 빨리한 선수가 됐어요. 조일장 선수. 아, 그러게요. 아, 네, 기분 어떠세요? 아, 그러게 오늘 딱 조가 짜였을 때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경기가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진출하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오늘 그 조일장 선수 8강 퍼펙트에 올라왔는데 그때 그 랭킹전 결승전에서 구성훈 선수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졌던 기억 혹시 나십니까? 네, 나죠. 예,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번 랭킹전 무조건 조일장 선수 목표를 우승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2조에서 뚫고 올라갔는데 네. 조금 무섭겠어요, 솔직히. 아, 맞습니다. 우선 뭐 진짜로 그 김윤중 선수랑도 2대0으로 게임을 끝냈는데 오늘 파이썬에서 준비한 전략. 이거는 준비된 네. 전략입니까? 아, 이게, 제가 딱 느낌이, 딱 가로, 자리가 이렇게 걸리니까, 커세어가 가까워가지고, 캐논을 안 지를 것 같더라고요, 본진에.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팔저글링 드랍하면서, 히드라, 위로 붙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딱, 이제 짰어요, 자리가. 아, 그쵸. 우선은, 졸장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굉장히 몇천 명의 시청자분들이 지금, 졸장수 경기 보고, 현재, 그, 외국 팀리퀴드, 현재 외국에서도 스타원을 좋아하는 외국인 분들이 예, 현재 이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는 아니고 아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이제 8강이잖아요 아직 8강일 뿐이니까 이제 네. 앞으로 더 좋은 게임해서 우승까지. 저번에 아쉽게 졌으니까 이번에는 또 잘 해가지고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 분들에게는 이제 말이 끝났고요. 이제 외국 분들에게 영어로 간단히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hi, thank you. 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고 멋진 예, 소감이었습니다. 우선은 졸장에서 그 8강전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Yeah, I seen him come through here a couple times.